지난 시간에는 우주의 입법인 생장염장에 대해 배웠지? 네. 생장염장의 법칙에 따라 천지 부모님이 인간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걸 배웠어요. 그래. 오늘은 개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건데 엄마가 먼저 읽어볼게. 잘 들어봐. 네. 도전 11편 122장.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나니 옛적 일을 더듬어 보면 다가올 일을 알고 다가올 일을 알면 나의 일을 아느니라.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엄마,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개벽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천지 개벽에서 왔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지? 네. 개벽은 천지의 계절이 바뀔 때 세상이 크게 변화하는 걸 말해. 우주 1년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겨울에서 다음에 봄으로 넘어갈 때 모두 개벽이 일어나는 거야. 아. 그런데 그중에서도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겨울에서 다음에 봄으로 넘어가는 개벽을 선천 개벽,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개벽을 후천 개벽이라고 부르시며 중요하게 여기셨어. 선천 개벽으로 천지 부모님이 만물과 인간의 생명을 낳고 후천 개벽으로 자연과 인간 문명을 모두 성숙시켜 거두시기 때문이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후천 개벽은 하늘과 땅, 인간과 문명이 모두 바뀌는 큰 변화야. 그래서 대개벽이라고 부르는데 큰 변화가 찾아오는 만큼 인류가 큰 희생을 치르게 돼. 그래서 대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시러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다녀가신 거야. 그런데 엄마, 천지는 우리들의 부모님이라면서요. 부모님인데 어떻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야. 다연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네.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의로서 이루어지느니라. 천지가 큰 덕으로 봄에 만물을 내지만 가을에는 낙엽과 같은 축적이는 떨구고 열매만 추수한다는 뜻이야. 가을 개벽은 봄, 여름의 성장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심판받는 큰 시험 같은 것이지. 아, 그럼 수학 시험을 볼 때는 수학을 공부하면 되고 영어 시험을 볼 때는 영어를 공부하면 되는데 천지 가을 개벽을 통과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가을 세상은 상생의 세상이기 때문에 남살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와 관련된 성구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도전 공부 마무리하자. 네. 8편 117장. 인류의 생사를 쥐고 다니는 너의 일꾼.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이 지추가 아니냐. 천하사는 생사 양도에서 그치나니 우리의 부단한 노력은 하루에 밥 셋대 버리하는 일이니라. 나의 일은 남 죽을 때에 살자는 일이요 남 사는 때에는 영화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로다.